밥상 위에서 스토킹 방수가 가니 계속 걸리고 큰일 안 되는지. 스토킹. 난 기억이 없어요. 그럼 그 문양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네, 왜 통과가 안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기억이 안 돼. 20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당시 두 달 전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이 법안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대낮에 처참하게 살해됐습니다.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녀는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범인은 황급히 도주했습니다. 이제 그 연인 관계였는데 계속적으로 뭐 스토킹하고 따라다니고 막 괴롭히고 그러다가 계획을 해서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이런 일이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던 스토킹 법안에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와 가해자 접근 금지 명령 그리고 강력한 처벌 규정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스토킹 법안은 형사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김삼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스토킹 법안을 발의한 김삼하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 나와 프리젠테이션까지 하며 법의 필요성을 법사위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피해를 중단하고 가해자를 차단할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처벌 근거법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당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상호 의원님 좋은 법안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인순, 김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외에도 총 6건의 스토킹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입법이 되는 것일까? 일단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 올려 제안 설명과 검토 의견을 듣습니다. 이후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인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를 합니다. 이후 법사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비로소 법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스토킹 관련 법안들은 한 번도 소위원회로 넘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소위원회에서 한 번도 심의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심의가 한 번도 안 이루어져서 제가 뭐 여러 번 법사위 간사한테 이 법안 좀 상정 그 법 소위에서 좀 논의를 해달라 뭐 요청도 하고 막 했었는데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법안은 법사위 위원장과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이들은 왜 스토킹 관련 법안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당시 법사위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을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법상위에서 스토킹 방지 법안이 계속 걸리고 통과가 안 되는지. 스토킹. 난 기억이 없어요. 그럼 그 논의한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네, 왜 통과가 안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돼. 당시 위원장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안 심사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스토킹 관련 법안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스토킹 관련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법 같은 경우가 2016년도에 전문위원이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존의 법 체계하고 좀 맞지 않는다. 혹은 입법 뭐 비교법으로 봐도 뭐 입법적으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토킹이 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서 법의 구조를 짜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이런 건데 오히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히 못 다뤄지는 거죠.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 소속 연구원과 전문위원들이 검토 의견을 내는데 거기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거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순간 그 법안은 심사조차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비슷한 검토 의견이 나왔고 그때마다 법안은 심사 보류된 겁니다. 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석 수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정책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입법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일반적인 그냥 그 뭐 일반적으로 의견을 전문위원이 가부 판단을 포함해서 수정 대안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야 제대로 입법이 추진되는데 그냥 적당히 뭐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그냥 빠지는 그런 식의 검토 보고서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법안도 또 상정 안 하죠. 예, 심사 자체를 안 합니다. 사실 논의가 더 필요한 법안일수록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자꾸 처리를 가지고 쪼잖아요. 그 자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리 잘 될 것만 몰라요.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데 이건 좀 말이 많을 것 같고 좀 시끄러울 것 같다. 확신이 안 든다. 그럼 안 해요. 안 올려요. 20대 국회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해서 무려 63%를 자동 폐기해야 하는 법안 처리율이 자꾸 문제가 되자 의원들은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논의가 필요 없는 비쟁점 법안 위주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스토킹 관련 법안 설명과 검토 의견이 전체 회의에서 발표됐던 2016년 11월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린 것은 단 두 차례. 그중 11월 28일 회의록을 보면 총 6시간 동안 41개 법안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법안 하나당 소요된 시간은 평균 8분. 스토킹 관련 법안이 낄 여유가 없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결국 스토킹 관련 법안들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